2022년 프로야구 개막전 주전 선수를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1루수 정훈, 2루수 안치홍, 3루수 한동희, 좌익수 전준우, 중견수 피터스, 지명타자 이대호는 확정적이라고 볼 때 누가 주전이 될지 경쟁이 되고 있는 포지션은 마차도를 대신할 주전 유격수, 손아섭을 대신할 주전 우익수, 그리고 계속되는 경쟁 구도에 있는 주전 포수, 이렇게 세 자리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난 시범 경기에서 나타난 개막전 주전 우익수는 누가 될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서튼 감독님의 마음속에 원픽이 되고 있을까요? 기록상으로 보면 고승민 선수가 유력해 보입니다. 13번의 시범 경기에서 가장 많은 5번을 주전 우익수로 나섰으니까요. 게다가 우익수 후보군 중에서 타율도 가장 좋았습니다. 고승민 선수의 기록을 살펴보면 13경기에서 9번 출전하여 24타석 20타수 10안타, 2루타 3개 1타점 1도루, 4볼 넷 3삼진으로 타율은 5할을 기록했습니다. 주로 하위 타선에 자주 기용되었지만 타율과 출루율이 좋아서 1번 타자로도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고승민 선수를 위협하는 선수로는 신영수 선수와 조세진 선수가 있습니다. 신영수 선수는 12경기에 출전하여 타율 4할 1푼 1리로 21타석 17타수 7안타 2루타 2개 2타점 1도루자 3골 넷 2삼진을 기록했고, 조세진 선수는 10경기에 출전하여 타율 3할 4푼 6리로 28타석 26타수 9안타 2루타 1개 3타점 1골 넷 1사구 2삼진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신인으로 개막전 엔트리에 포함된 조세진 선수는 초반에는 우익수가 아닌 전준우 선수의 좌익수 백업으로 자주 기용되다가 시범 경기 후반부에는 상위 타선의 주전 우익수로 기용되면서 좋은 성적을 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2021년 기록을 놓고 볼 때 주전 우익수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김재유 선수와 추재현 선수는 고승민, 신용수, 조세진 선수의 약진에 약간 뒤처진 느낌을 받습니다. 김재유 선수는 부상으로 시범 경기에 제대로 출전하지 못하였었고, 추재현 선수도 시범 경기 13경기 모두 출전하면서 기회를 얻었지만 23타수 6안타 2할 6푼 1리의 성적에 그쳤습니다. 마지막 후보 장두성 선수는 발이 빠르고 수비가 좋아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시범 경기에서는 주로 우익수가 아닌 중견수로 기용되었고, 장두성이 중견수로 기용되는 날엔 피터스 선수가 우익수 수비를 복원했습니다. 시범 경기 12경기에 나서 22타수 4안타로 타율 1할 8푼 1리에 그치면서 타격이 좋아지지 않는 한 당분간은 대주자나 대수비로 기용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개막전 주전 우익수를 예상해보면 혁 파이더맨은 고승민 선수를, 2연맨은 조세진 선수의 기용을 예상했습니다. 지난 몇 번의 영상을 통해 주전 유격수, 주전 포수, 주전 우익수를 다시 한번 예상해보면 혁 파이더맨은 박승욱, 기시원, 고승민을, 2연맨은 배성근, 정복은, 조세진을 예상했습니다. 2022년 개막전 주전 선수 예측, 누가 더 많이 맞추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롯데의 개막전 승리를 기원하면서 저희는 개막전 직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22년 롯데 가을 야구 가자. 동영상을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빠밤!